서울이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7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1980년 5월 23일자 이군 사령부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영어 손글씨로 굿 아이디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직접 육필로 적은 이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광주 진압 계획을 두고 전두환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1980년 5월 한 달 동안 광주로 전두환 씨가 간 흔적이 3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을 향해 사살 명령을 내린 사람. 손가락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최종 진압작전의 기획단계부터 개입했고 작전을 승인했음을 이 모든 자료들이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1980년 광주에서 사라진 사람은 확인된 사람만 7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라진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네, 이제 심증을 넘어서 확증의 단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기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현장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 11개 지역 모두 버스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미세 뉴스 보세에서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한 내용들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초대해서 논란에 휩싸인 검경수사권 조정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법률가지요. 검사 출신이고요. 네. 팝콘 토론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속내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5분에서 7시까지 토요일은 5시 5분에서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실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도 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해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시민군의 정보를 캐낸
이른바 편의대라는 선무공작대가 1979년 부마항쟁 때도 존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마항쟁 당시 편의대로 활동했다는 홍성택 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편의대의 자세한 활동상을 증언했습니다. 홍성택 씨는 1978년 8월 군입대 후 특전사로 차출돼 공수훈련을 받은 정예병사였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서울 근교에서 계엄근으로 근무하던 그는 부산과 마산으로 차출돼서 시위 진압군으로 활동했고 편의대원으로 차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이 평생 짐이 돼 끝내 스스로 실명을 밝히며 인터뷰에 나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부마항쟁 때는 저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막 후드러 치던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이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때려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리라고 하면 때릴 수밖에 없는 무서웠어요. 제가 안 때리면 제가 맞으니까요. 그 당시는 뭐 그분들이 아주 미웠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빨리 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었던 기억이에요. 어린 시절 때 그냥 막 때리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게 그냥 막 너무 미안해요. 그럼 평생 오도록 저는 그거는 좀 계속 미안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그 몽둥이에 내가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음에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네. 그 학생들이 예. 아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 애국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일들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 사회의 양심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주남마을에서는 공수부대가 지나가는 소형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타고 있던 18명 중에 17명이 숨졌고 일부는 안매장됐습니다. 당시 그 부대에 소속됐던 군인, 네,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지요. 공수부대원 최영신 씨. 그는 이미 30년 전 1989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청문회에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살아남은 한 명의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청했다고 하는데요. 최영신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M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탕탕탕 이렇게 예. 그 아주 선명하게 총소리가 나는데 안 그래도 좀 크게 뭐 걱정이 태산같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예. 아, 이 친구들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학과를 끌고 갔다가 이제 올라온 친구들한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두 명을 이제 소나무 있는 데다 기대 놓고서 총을 쏴서 죽이고 거기다 안매장을 했다는 예, 거죠. 예. 그 얘기를 듣고 예. 우리 군인이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철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헬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네네. 보다 보니까 소나무에 막 핏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저만 본 게 아니라 예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국민 라이브.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데 대해 서울시가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니까 애국당이 다시 아니 세월호는 되고 애국당은 안 되나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건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부 기관과 세월호 선사의 안전 불감증에 울분을 토해내던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애국당은 왜 안 될까?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변호사도 한 명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호 천막의 경우에는 예. 그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범정부적으로 허용한
천막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 그야말로 세월호의 비극, 그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 말씀은 국민들의 공감 하에 만들어진 전막이다. 그런데다가 국민적 공감이 있었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허용된 서울시 오히려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처진 천막이었고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천막을 허락 없이 한 동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나간 것이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조례에 명백히 어긋난 그리고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그런 천막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국민 라이브. 2000년 6월 27일 당시 전방수색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종명 중령은 정찰 도중 지뢰를 밟은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를 밟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웅이 된 이종명 중령. 그의 부하사랑은 기념비, 군가, 뮤지컬로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담은 이종명 중령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지금 그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당시 이종명 중령 사건으로 린다 김, 군 간부의 횡령 사건 등 갖가지 사고로 골머리를 앓던 군은 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MBC가 며칠 전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 이종명 의원이 영웅이 아닌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종명 대대장이 당시 정해진 수색로를 이탈해서 사고를 자초한 정황이 있는데도 군이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사신성인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취재한 MBC 이용주 기자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 내에서는 야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을 줄 수 있냐. 아, 해도 너무한다. 아, 이렇게 과장 정도가 아니라 네. 정반대로 징계 사안이었는데 상으로 갔다. 오히려 벌을 줘야 되는데. 왜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수색로 이탈 그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벗어났다. 그렇죠. 그 비무장지대 네. 수색 정찰이라는 것은 정해진 수색로 길이 네. 아니면 가지 마라. 예. 이게 바로 철칙이라고 지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지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 살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길 벗어나면은 바로 지뢰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상하군요. 왜 그렇죠. 벗어났냐 대대장이. 그렇죠. 그런데 그 수색로를 이탈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기념사진? 기념사진 촬영 의혹도 사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예. 더 좀 충격적인 거는 더덕을 캐러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MBC 스포트라이트라고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정정합니다. 국민 라이브.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못 박은 셈인데요. 자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손학규 대표 사퇴가 당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화합 자강 개혁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고 의원님들께 보였던 그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관영 대표님만큼 협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단순히 끌려가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 실제로 국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아니어도 권은희 의원이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네요.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6명입니다. 장외 투쟁 중인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하더라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만 참석하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입니다. 회의 전날이었어요. 전날 저한테 요구한 게 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제출한 특히 경찰 공무원 그 직장협의회 법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다뤄달라 해서 그걸 제가 그 동의했습니다.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관 국가직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이재정 의원이 제일 먼저 2016년에 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소방은 시도 본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소방청이 있고요. 그거를 경찰과 마찬가지로 지방 소방청으로 하자는 법안입니다. 그 내용이. 그거를 다루자고 해서. 원안을 두 개씩 달라? 예, 다루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현장에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법안 통과를 약속해주라는 겁니다. 저한테요. 체면이랄까 본인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완전한 소방관 국가직화를 주장을 했고 그걸 내가 관철시켰다. 그러나 상임위 이제 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의 추정인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난 2009년 3월 7일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빼곡히 적은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건은 아무것도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통신기록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증인들의 증언은 공방 내지 신빙성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이 장자연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일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당시 조윤호 전 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서 방상훈 사장을 조사할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와 맞붙을 거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윤호 경찰청장은 이것이 외압으로 느껴졌고 실질적으로 조선일보를 소환하지 못하고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생색내기시 수사로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배우가 한 여성의 꿈이 짓밟히고 성접대 성폭력에 내몰려서 결국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 의혹의 몸통, 그 의혹의 당사자인 조선일보를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조선일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5월 광주의 아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선희의 5월의 햇살. 목소리 돌아보면 보이는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가던 걸음 멈추었어서
우태성님 문자 보내셨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한 당사자가 있는 당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는데 어떤 국민이 이해할까요? 그렇죠.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 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를 해서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던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오늘도 광화문 지나면서 불법 천막과 플랜카드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최경식님, 제가 전방 철책에서 5년 동안 부사관으로 30년 전에 근무했는데 더덕이 많이 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로를 벗어나 더덕을 많이 캐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길이 없어서 더덕이 엄청 크고 향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니까요. 지뢰 때문에. 예. 그래요. 오창석 씨가 크게 웃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죠.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오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만남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1대 1km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죽 부근에서 속도 못 내고 남이천나들목 부근과 중부 1터널 부근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 기점 부근 2km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과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감곡나들목 일대로 6km 구간에서 속도 늦추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인데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원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석석이 불러보겠습니다. 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리는 버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 버스가 극적 타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새벽 2시께 협상장을 찾았던 박원순 시장님, 오늘 석석의 버스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비몽사몽이에요. 네. 거기서 목소리가 더 낮아지면 총리가 됩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총리인데 총리도 못 알아보는 서울시장 유감입니다. 네, 저는 총리 말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시장님 오늘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노사 모두가 딱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도 이만 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 물러가겠어요. 안녕. 한 발 한 발.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무성 의원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버스 카드를 안 찍고 휙 타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의원님 버스 카드 찍는 것도 그냥 패스하시는 겁니까? 노룩 패스 아니고 카드 패스? 노노. 사실 내 뒤에 타는 보좌관이 내 끝까지 해서 찍을 거야. 요건 몰랐지. 삑. 다인승입니다. 자, 다들 잘 들으셨죠?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석석의 버스 인터뷰. 오늘의 인터뷰 점수는?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걱정했던 만큼의 버스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11개 주요 도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11곳 가운데서 서울, 부산 등 8곳
것은 임금 인상률 등의 합의를 해서 아예 파업을 피하게 됐고요. 세 군데 경기, 충북, 제천 등 이곳들은 이제 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노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예. 참 굉장히 극적인 순간들이었는데요. 서울 시내 버스 노사의 경우는 파업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임단협을 타결을 했고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파업 돌입 시점을 넘기고 나서 극적으로 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울산은 새벽 5시부터 오늘 그 새벽 5시부터 절반이 넘는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됐다가 이 파업이 된 가운데서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다가 아침 8시쯤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일단 버스 대란, 그 버스 파업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전혀 없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잠깐 뭐 일부 지역, 극히 일부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운행 중단이 있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대란은 일단 막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나연님이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의 이낙연 총리 성대모사는 신동욱 총재 같다고. 공화당에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은 이 목소리입니다. 파샤김님은 그 김근태 전 의원 같다. 예. 김근태 전 의원은 제가 성대모사 이낙연 합니까? 이낙연 총리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약간 골상학적으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근태 전 의원 성대모사 하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란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란이 감사. 계란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임평연계에서 네. 들고 일어날. 아 왜 제가 그분을 존경하니까? 왠지 서유석 씨가 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준비가 안 되면 헷갈리시죠?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좀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망치면 안 됩니다. 예. 자 버스 대란을 막은 1등 공신은? 정년 연장이었다. 네. 임금 인상보다는 정년 연장에 기사님들이 그 마음이 움직였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임단협 과제 중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던 부분이었고 버스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이 지자체 지역에 있는 버스 업계에서 정년을 63살, 63세로 네. 늘렸습니다. 올해 2월에 육체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에 네. 대한 판결이 나왔었죠. 65세. 그렇죠. 65세. 판결이 나왔었고 그리고 버스 업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 인력 부족.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에 따라서 뭐 인력을 충원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충원이 또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있던 사람이 조금 더 정년을 늘려서 일하는 것이 사측.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을 기회로 해서 이제 이 정년 연장에 합의를 하면서 이 파업 직전까지 갔던 이 분위기가 좀 수습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1등 공신은 정년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버스 노동자.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민간 버스는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버스도 운행을 하시는데 정년퇴직은 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들이 지금 돈 번다고 벌써부터 용돈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만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 방송 맨날 들으시는데 예. 긴장 풀지 마시고 몇 년 더 일하셔야 됩니다. 네. 대법원을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래서 아들한테 벌써 용돈 받고 일하지 않겠다, 사보타지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63세 넘으셨나요? 아니면 63세 안 되셨어요. 아, 그러면 현재 이제 단협 체결된 조항에 따르면 또 재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재취업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아직 너무 건강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정년 연장의 바람이 버스 업계 외에서도 그렇죠. 여러 군데서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아니, 파업을 계기로 또 알 수 있습니다. 60대는 젊은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어디 봐서 그분들을 노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예. 그리고 법적으로 노령인구에 접어드는 만 65세쯤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네네. 노인이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보느냐.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답변을. 네. 만 72세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아마 그래요? 그분들의 감이 맞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만 65세 되신 분들한테 노인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좀 객적인 일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 네. 형님이 이제 몇 년 지나면 60이거든요. 그런 걸로 비유하면은 예. 60을 노인으로 그
뭐라고 편입시키기에는 너무 젊다. 우리 아버지 최근에 클럽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아직 다른 클럽 아닐까요? 다른 클럽. 그쪽 개그는 좀 삼가주세요. 네. 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또래들은 아직도 그런 걸 원해요. 아니 보는 본인이 못 웃긴다고 저 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클럽이 풋볼 클럽, 네. FC 이런 거 아닌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는 젊은이고요. 아 젊은요? 네, 젊은이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아 그래요. 60대가 젊은이면 네. 30대면은 뭐 그냥 아. 네. 아직 어머니의 품이 더 그리워지는. 아, 네네. 네. 기억이 나죠? 어머니 품이. 어머니 품이. 글쎄요. 제가 두 번 태어난 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버스 파업은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 그 뭐 파업이 유보된 것도 있어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네. 아직 뭐 파업 최종 철회까지는 남은 숙제들이 또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지금의 그 타협이 미봉책이 아닌가 네. 타결된 곳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몇몇 지역 좀 살펴보면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파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임금 인상이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시 여기도 파업은 철회를 했지만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임금에 관한 부분,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에 합의를 했는데 창원시에서 중재를 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그 고리를 썼는데 이제 이게 자체가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큰 숙제를 안게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말고 광역버스 그리고 M버스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정부의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재정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또 재정이 더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준공영제가 뭐 비단 특정 지역만의 과제는 아닐 텐데 전국 여러 지역으로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 국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금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단히 큰 숙제가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6627번 쓰시는 분 석석 이런 효로자식. 효로자식. 효를 실천하는 네, 효로자식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거죠. 네. 또 사연 하나만 더 읽고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 7579번 쓰시는 분. 1970년대 중반에 전방에서 근무할 때 소대 하사관이 더덕해러 철책선에 들어갔다가 지뢰 밟고 아이고야. 아이고 세상에 두 다리가 크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상부의 보고는 작전 중 사고로 보고 있는데 사실대로 보고하면 지휘관 문책 등 복잡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이 이제 그때 그 대대장으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발생한 이런 지뢰 폭발 사고 이것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그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군이 면책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며칠 전에 MBC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기념사진 촬영, 담력 테스트 그중에 하나가 또 더덕. 더덕을 채취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그 병사가 다치거나 또는 지휘관이 다쳐도 아, 큰일입니다. 네, 그 위에 진짜. 상부의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진급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더 이렇게 진상 규명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이거 보면서 군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의문사, 네. 의문사도 뭐 그런 이런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살로 대부분 다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진짜 자살이었을까? 혹은 군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자살로 이걸 둔갑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군 의문사 진상 규명 기구가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생겨났고요. 예, 네, 거기 이제 사무국장으로 김강진 전 의원이 예,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저 이 군내에서는 뭐 진실이 조작될 수 있다. 그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이 통념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우리나라에게 뭔가 군인권이 또 신장이 되고요.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검은도라는 섬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앞바다 이제 출입 통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복이 그렇게 크게 나와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부대장이 지시로 한번 내려갔었는데 병사 한 명이 다쳤어요. 네네. 근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죠. 그 부대장이 이제 전복 자기가 직접 구워주면서 예. 그냥 뭐
다친 거다. 예. 뭐 어디 보고 그러지 말자라고 회유하는 걸 봤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애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전경 출신이고 저는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왠지 알 것 같아요. 둘 다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소속이네요. 저는 서울특별시 소속이었습니다. 아, 지자체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얘기 한 5분 더 끌고 가면은 이제 밑바닥이 다 나옵니다. 예. 네. 버닝썬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네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공분을 지금 사고 있어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경찰은 18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면서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에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는 뭐 성매수를 했다라든지 이런 정황까지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다만 여기에 대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신종렬 판사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서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라고 하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구속을 할 때는 중대한 범위라든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도 증거 인멸을 하기에는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승리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않은 거에 구속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래요. 구속 영장을 담당한 신종렬 판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 신종렬 판사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버닝썬 영업 담당 MD라고 하죠.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체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각만 남발한 사람이 아니냐. 너무 피의자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3949번 쓰시는 분 승리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요.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인데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진상규명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총경 어떻게 됐습니까? 윤총경, 승리, 유인석 이들에게 이제 어떤 그 뒤를 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해왔고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치를 할 방침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뇌물죄 적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그래서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네. 접대 금액을 보면 2017년에 윤 총경이 이제 유 씨라든지 이쪽으로부터 뭐 식사라든지 또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는데 이 금액 총합을 따져보니까 2017년에 9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2018년에 177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네. 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의 거기에 경우. 좀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단속할 때에 이제 정보를 흘려준 뒤를 봐준 그 시점이랑 골프 접대 시점 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골프 식사 비용 중에 일부를 윤 총경이 또 부담했다고 하고 그 접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을 2016년 7월에 할 때에 그 유 씨의 부탁을 받아서 윤 총경이 김경감 부하 직원이죠.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거를 유 씨한테 전달해 준 혐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권남용으로 경찰에서는 보고 송치를 한 것입니다. 네. 아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말이죠. 이 진실 규명이 과연 가능할지 착잡해집니다. 아이고 숨이 내집니다.
아, 네. 수민해제. 네. 수민해야 또 수민한다. 예, 어제 그렇습니다. 또 수민의 다른 뜻이 있다고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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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한 수민은 걱정이 돼 괴롭다.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네네. 네. 네. 그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용민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민? 네, 백성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예, 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 일이 터졌을 때의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를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용민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범죄자들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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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승리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얼마 전에 명지대 인문 캠퍼스에 종이 한 장을 빼곡히 채운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가수였던 승리가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강간 카르텔에 깊이 연루돼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현재 탈세 혐의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예예.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소속의 가수를 초청한 것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몰지각한 처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네. 살펴보면요. 지금 명지대학교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축제 기간입니다. 5월 15일 인문 캠퍼스 오늘이죠. 먼데이 키즈와 아이콘을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아이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콘을 부르면 그 돈이 흘러서 YG로 갈 텐데 이거 결국 특정 소속사에 대한 간접적 동조의 의미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학생회 측은 즉각적으로 이제 사과의 뜻을 전하면 면서 소비를 통한 간접적인 동조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예, 예, 예.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김수민 평론가. 바른미래당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24명 의원이 투표를 했고 과반의 표를 얻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투표 관습이 과반의 표를 얻는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개표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3표 오신환 의원이 딱 그렇게 확보를 하는 순간 개표가 멈춰져서 일단 최소 13표 얻었다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예.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게를 싣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화당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말이죠. 최이배 의원.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최이배 의원을 넣었는데 최이배 의원 그리고 또 권은희 의원을 대신해서 들어간 임재훈 의원 모두 사계특위 사계특위 이 그 직을 그 위원회 위원 자리를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에 미랄이 되고 오신환 대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최이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 사계특위 사보임 문제는 김성식 의원 또 원내대표 후보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거기 때문에 권은희 오신환 의원 이렇게 원위치되는 것은 뭐 거의 100%의 확률로 이미 확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00%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다시 사계특위 위원이 되면은 네. 패스트트랙 그 상정한 거 엎을 수 있습니까? 패스트트랙은 오늘 오신환 의원도 밝혔는데 이것을 막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신환 의원이 본인이 좀 자신으로서는 부당하게 사임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 정계특위 위원을 사보임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선거제 개혁은 일단은 특별히 오신환 원내대표 때문에 바뀔 그럴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관련 법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독자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바로는 공수처에 대통령이 검사들을 막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계속 토론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두 안을 두고 점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계특위 위원이라든지 뭐 한 당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은 일단 출발을 했고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걸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예, 그것은 뭐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오신환 네.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유성엽 의원. 아, 이분은 뭐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부터 대표적인 반 문재인 네네. 성향의 정치인이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수 늘리지 않으면은 이거 뭐 선거제도 그 부결 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것이 첫 취임 일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를 다시 수성한다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이 있는 의원들을 또 그렇게 정읍이 지역구에 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두 번에서 당선됐습니다. 네. 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네. 정읍 시장을 했던 네. 그 지역구에 대한 맹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그래서 그 전에 그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죽이 잘 맞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하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들어서자마자 까칠한 3당 4당 원내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2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이 도마 위에 올랐다. 뭐 무대 위에 올랐다. 링 위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를 잘 봐야 될 것이 지금 추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쪽에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민주당으로 좀 기울었던 추가 거꾸로 다시 기운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찬스를 자유한국당이 놓친다면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새누리당 출신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그런 원내대표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런 원내대표가 제3당 원내대표가 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어떤 찬스라든지 또 어떤 타협안을 제출할 그럴 시기나 센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거꾸로 그게 자유한국당에 고립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무한정 장외투쟁, 뭐 네. 벼랑 끝 전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제3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물꼬를 터주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아니 청와대에서 그냥 황교안 대표랑 1대1로 회담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찬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전략을 내놓는 것이 예, 그것이 이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갈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만 시험 때 올라선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 네,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나 아무래도 뭐 여당이 훨씬 더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의를 하느냐 못하느냐 제일 그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모든 당이 지금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명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일단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득을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그 명분을 지금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가 비정상화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지렛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뭐 당근 또는 채찍 이걸 들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어떤 당근 어떤 채찍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결국 정치력의 결과물이 될 것이고요. 네. 광주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했다고 해요. 자 오창석 평론가.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아, 네. 아, 저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여기 이거는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깜짝 놀랐네요. 김용민 MC가 건너뛰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다룰 뉴스가 하나도 있었군요. 이렇게 이제 네. 모든 정당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네. 이렇게 남 탓을 하면 역풍을 받게 된다는 거. 예.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저 이거 꼭 짚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할 것 예. 같았는데 예. 갑자기 뛰어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김수민 평론가부터. 네, 전두환 씨가 광주 진압 계획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필치가 나왔습니다. 네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1980년에 그 5월 당시에 5월 23일자 문건의 기록을 보면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 손글씨가 그 문건에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을 본 군 관계자 누군가가 메모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2군사령부가 충정작전이라는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건의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전은 곧바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행동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좀 자제해달라, 제재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이 미국도 당시 5월 광주 상황을 예의주시했었군요. 예의주시했고 이제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규탄했듯이 책임도 갖고 있고
없고 네. 그러면서도 너무 크게 또 벌어지기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미국의 정부의 태도였던 건데 말리는 척은 했네요. 예. 예. 근데 결국에 이 충정 작전이 5월 27일 새벽 벌어지면서 전남 도청을 무력 진압하는 아이고, 네, 그런 살상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작전이 실제로 시행되기 며칠 전에 이미 전두환 씨가 굿 아이디어라고 회의 중에 말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그런 필체가 또 나온 것이죠. 굿 아이디어. 그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좋아, 아주 좋아. 그렇죠. 예. 네. 그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이 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예, 전쟁에 가까운 거의 학살 행위로 이제 같은 국민들을 군대가 살상하는 뭐 학살한 거지 뭐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죽이는 그 작전에 대해서 아주 좋아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도 그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예. 자국민을 군인들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군인들이 국민을 이 학살을 하면서 베리고 야 이거 정말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광주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했다고 하죠. 네, 망원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념식에 오시기로 한 결정은 잘하는 거지만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황교안 대표하고 많이 소통하네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여간 황교안 대표하고 격이 많이. 같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네, 더 큰 사람을 잡아야죠. 예. 어유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어요. 자 민혜안 씨. 네 이번에 바른미래당 경선 결과가 또 바른정당 쪽에 유리하게 나오니까 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손학규 대표가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왼손으로 비비고 아른손으로 비비고 아직도 덜 비벼진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자 서기 한수 할 수 있을까요?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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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른미래당의 당근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